안녕하세요. 신들의 맑은 말씀을 전해드리는 수연선생 창호입니다. 그 선생님과 지금 계속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이게 네네.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네. 대한민국 국민이랑 솔직히 삼지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서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이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네네. 내년이 이제 2025년도가 을사년 네네. 그죠? 또 들어오는 삼지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무슨 띠죠? 양띠, 토끼띠, 돼지띠. 자, 근데 이게 이제 벌써 갑진년 하반기에 혹시나 네네. 이 새띠 분들 중에 삼재기운이 미리 좀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조금씩 상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우세하는 띠는 분명히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네. 자, 첫 번째, 조금 그냥 무탈하게 적응해서 들어가시겠다 하는 띠는 양띠예요. 뭐냐면, 이렇게 시작되는가 보다, 이제, 내가 원래, 삼재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양띠가 정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끼띠, 돼지띠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 말 후반기부터 동지전으로 해서 조금은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아니면은 뭔가 사업을 한다면 뭔가가 약간은 틀린다? 의견이 약간 충돌이 있다? 아니면은 조금, 사람들과 자꾸 부딪힌다? 조금 악재가 여러 군데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변수들이 나한테 들어와?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새띠들이 모두 두루두루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조금 더 빨리 치고 들어오는 띠들이 보면, 동지달로부터 시작해서,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토끼띠, 돼지띠, 조금은 더 주의하고,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리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는 거. 왜냐하면, 조금 이거를 미리 막아갈 수도 있고, 틀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액살이나 삼재팔란이나, 요런 부분은 충분히, 조금, 와해해서 갈 수가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삼재 얘기하면은 또 아홉수라는 또 가는 게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되게 뭐 여러 가지 의견 논쟁이 있는데 네네. 이 아홉수라는 삼재를 놔두고 봤을 때 네네. 굳이 선생님 좀더 조심해라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는요. 네. 삼재 때 아홉수를 겪는 거예요. 아, 예. 삼재 때 아홉수를 겪으면 정말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요. 진짜 돌이켜보면, 저 시절을 내가 겪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데, 어떻게 보면은 아홉수가 유하게 지나가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삼재 때는 그 유함을 쉽게 지나간다라는 거는 없어요. 들어올 때 치든가, 중간에 모든 일이 스톱된다던가, 또 나가는 삼재에서 액을 치고 나가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삼재는 필히 조심하시고, 막아가실 분들은 미리 막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내 삼재 때는 이렇게 겪어간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삼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삼재에 대해서, 자, 양띠, 토끼띠, 돼지띠,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 이 삼재에 대해서 충분히 막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연선생 청음이었습니다.